왔어 왔어. 왔네? 전문용어로 이거를 튕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욕한 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무슨 욕을 하셨는데? 아주 X끼라고? 십새끼. 십새끼라. 나 아픈 사람 고쳐줄 땐 의사였다가 너 같은 양아치하고 이렇게 붙을 때는 뭐 개처럼 굴기로 했다가 아픈 사람 고쳐줄 땐 의사였다가 너 같은 양아치들하고 붙을 때는 뭐 개처럼 굴기도 했다가 각자 김사부에 나오는 말 그거잖아. 네. 알아요 알아. 내가 끙끙 알아요. 자 다들 모이세요. 건강검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모여보세요. 마스크 착용하셨고 아이, 때리면 안 되지 의사를 갖다. 자 다들 고관절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앉아보세요. 아 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몇 번이세요? 1번. 1번 나가겠어요. 엎드리겠습니다. 2번 다리 괜찮네. 자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왔다 갔다. 어 괜찮네. 우리 사모님은 추워요? 이 날씨에? 아 오한이 와가지고 이거. 백신 맞았어요? 아 아직 안 맞았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아 다른 것 좀 해봐요. 한석규 다른 한석규 말고 다른 거. 의사가 진료 잘하고 진찰 잘하면 되지 뭘 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어? 지금부터 수술 내가 집도합니다. 수술방에선 의사의 개인 사정 따위는 있을 수 없어. 수술방에서는 의사의 개인 사정 같은 거 있을 수 없어. 우리 메딕 어디 갔어 메딕? 이번에 어디요? 살린다 어디? 죽은 사람은 못 살립니다. 아 나 웃겨서 게임에 집중이 안 되잖아. 어 이따 이따 오른쪽에. 예 봤어. 아니 아 부풀어 껌 먹고 싶은데. 어떤 거요? 부풀어 부풀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껌에 꿀 들었던 거. 네, 껌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턱 관절에 안 좋습니다. 턱이 약해가지고. 턱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왼쪽으로 휘었네. 야, 이거 비대칭이다. 에요, 일로 와보세요. 이간호사. 상간호사, 이간호사, 일로 와보세요. 1번 환자 턱이. 턱이 왜 이래, 이거. 이거 때려서 그냥 맞춰주자고. 때려서 그냥 맞춰주자고. 예, 이렇게 폭력으로 임플란트 해준 걸 임폭란트라고 합니다. 임폭란트? 이거 불타고 있어, 이거. 야 비행기가 아픈데 어떡해요? 고쳐줘 고쳐줘. 비행기는 못 고칩니까? 썩쳐.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석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석규입니다. 야 우리 이렇게 여자가 한석규 할지도 몰랐네. 아 울빈님. 네. 그 저는 그 학문외과 맡고 있고요. 우리 두석기는 어디 맡고 있니? 나 비뇨기과 맡고 있어. 두석기는 비뇨기과. 우리 루비님은 어디 맡고 칠래요? 저 산부인과 할게요. 산부인과. 아 산부인과 좋습니다. 야 셋 다 좀 연관이 있네. 한 분 더 기다릴게요. 예.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아니 갔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두석규입니다. 아이 아이디가 넥스샷. 아이 지금 그러면 다음에 수가 있다 그런 소리 아니야. 준비하는데 마지막 발 대구역이야. 아이 의찬님. 예? 거기서 와차 좀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오케이. 이제 우리는 이 병원에서 시작할 건데 저는 항문외과 의사, 우리 도석규는 비뇨기과 의사, 우리 루닥터는 산부인과입니다. 우리 와차님 뭐 하실래요? 외과 할게요. 외과 알겠습니다. 웃기네. 자, 모이세요. 자, 어제 그 2번 잠깐만 지금 의사 회의 안에 그렇게 놀고 있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 우리 산부인과 의사님 오셨네요. 자, 어제 그 피가 모자라서 중환자실에서 그 바다 출혈 아니 4번 의사님 지금 놀면 어떡해요? 아니 항문 치료 중인데 지금 항문에. 아니 그 항문외과는 나한테 왜 네가 외과인 네가 치료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어제 중환자실에서 피가 많이 모자라. 아니 사과를 왜 던져요 지금? 놀러 왔어? 사과 던지지 마 이 개 닭아.
야, 이 개파이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 가입 우리 한수큐님께서 핑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의 다 6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세요. 자, 내리자마자 의료용 텐트 찾고, 붕대 찾고, 구급상자 사세요. 근데 우리 산부인과 의사님은 저기 왜 똥 싸고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화장실 갔다 와서 똥 싸고 왔어요. 출산하셨네. 알겠습니다. 뭐 우량하였으면 뭐 어땠어?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를 출산하셨네. 야, 이거 원숭이네, 이거. 네, 안녕하세요. 한숙입니다. 어, 왜 대단히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한숙입니다. 아니, 근데 왜 웃음소리가 나요? 아, 유기, 우리 병원 환자들이에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번개네. 네. 그 번개 맞으셨을 때 심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잃었나 봐요. 그렇지, 뭐 네가 뭐 피카츄도 알고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지. 우리 병원 1층 문방구 앞에 피카츄 돈까스 하나 먹으면서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항문외과고 우리 두석규는 비뇨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묻지 마시고요. 조이 진지합니다. 아이, 베르님. 아, 네네. 오셨으면 아픈데 아. 말씀하시고 아이디를 적어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고추가 아픕니다. 야, 잘됐네. 저 비뇨기과 저기 있습니다. 잠시만, 코를 잡아야겠다. 초대해주시죠. 그, 그러면 저 어디야, 저기. 고추 아프시다는 환자분. 예. 우리 번개 저분은 저기 번개 맞으셨거든요. 환자들끼리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다행입니다. 번개를 고추에 안 맞길 정말 다행이야. 그렇지, 석규야. 그게 맞았으면은 바로 즉사야, 즉사. 게임 안 하나요? 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놀았네. 한 놈이 안 들어왔어요. 아,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병원 예약하고 안 들어오시면 노쇼야, 노쇼. 초대가 안 왔는데. 아, 저 번개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아, 초대가 안 됐어요. 네, 번개님 초대도 안 해놓고 뭐 노쇼예요.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아이디 왜 적어놨구만. 제일 먼저 적었는데. 지금 노모쇼 보고 있다고, 노모쇼. 아, 노모쇼라고요? 그래. 아, 어떻게 됐지? 초대시오. 자, 게임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랑 두석규는 구급 상자랑 붕대밖에 안 먹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내가 살린다. 미치겠네. 아, 할 것 같아. 아이, 레디하세요. 뭘 못해? 아, 게임 못하겠어. 자, 우리 베리님 그 폭경 수술을 하셨어요? 중학교 때 했습니다. 그렇구나. 난 아직 안 했어, 새끼야. 야, 이 비뇨기과 하는 놈이 네가 네거 수술하면 되겠네. 구성의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새끼야. 그럼 네가 이마 성경하지 왜 그 의사했어, 인마. 오라, 이 새끼야. 자, 환자분들 다들 모이세요. 자, 정기검진 있겠습니다. 3번 분. 예, 예. 근데 바지 벗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벗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4번 분은 이거 번개 맞아가지고 온몸이 그냥 척혈구가 다 드러났네 지금. 빨간색이네 지금. 야, 너 왜 내 구역이 내려? 여긴 내 구역이야! 정신 나갈 것 같아. 야, 정신 나가. 정신과 의사 어딨어요? 혹시 그 전술 개판머리 있나요? 전술 개머리판이요? 아, 예. 전술 개판머리. 개판머리. 아, 죄송해요. 야, 그럼 너 수류탄을 류수탄이라고 읽니? 개판머리 완전 이거 개판이구만. 아, 숨 모시겠다 진짜. 숨 모신단다. 심폐소생술 준비하세요.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비뇨기과 선생님 말씀하시오. 이게 건물 터는 속도가 부업으로 도둑질 하신 것 같아요. 제가요? 도둑질 하다가 프리징 갔습니다. 저는요, 모범수예요. 프리지 내가 돼. 내가 그 소장님 왔는데 제가 전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7126번 종이과. 맞지? 7126번 종이과, 맞지? 아닙니다. 내 오죽하면 네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겠네. 오죽하면 내 네 번호까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네. 7126번 종이과,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총이 코 아닙니다. 시벨럼이 내 성질 까먹었나 보네. 시벨럼이 내 성질 까먹었나 보네. 네가 종이 코가 아니면 뭐 매드몬스터 루도프코야 뭐야.
아이, HI. 예, 3분님. 네네. 일로 와보시죠. 네, 맞습니다. 내가 맨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소콤방? 예. 기억 안 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밑에 기억, 그, 낫 보이지요? 네네. 뭐겠어요, 이게? 입으로 얘기해보세요. 어, 뭐야, 뭐야, 뭐야. 헛소리하지 말고 움직여, 새끼야. 난 웃고 기억자도 모르네. 어, 잠깐만요. 배달음식 와요. 잠시만요. 짜장면, 잠깐만요. 아, 우리 애가 짜장면이 묻고 싶다잖아요. 마이애미. 네, 청력 테스트입니다. 자, 폭탄이 터지는 쪽으로 박수를 쳐주세요. 4번님. 예. 일로 오세요. 자. 자, 소리 난 쪽으로 박수 쳐주세요. 좋습니다. 어디 쪽이에요? 어디 쪽?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쪽으로. 손대면 살아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린다. 살린다! 무슨 일이야, 있어도 살! 야, 못 살려. 환자분들 잘 보고 계시죠? 예. 민요기과와 항문이 왔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똥꼬쇼입니다. 이거 일단. 저거 빨리 써! 야, 떼굴떼굴 잘도 굴러가네. 아까 그 짜장면 시켰으니까 치킨은 나중에 드세요.